대통령 배우자의 도이치모터스 시세 조종 가담 의혹 사건과 관련하여 대통령 배우자, 이하 피의자라고 하겠습니다.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외부에서 수사 기록을 다 알 수 없으니 뭐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오늘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검찰의 설명이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을 정도인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우려를 불식시켜 드릴 수 있는 조치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라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소통하는 방법은 꼭 만나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때 만나 뵐 때 어떤 말을 할 것인지를 제가 미리 그렇게 리스트업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까지는 적절해 보이지 않는데. 다만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은 당연히 민심을 따르고 국민을 위해서 좋은 정치를 하기 위해서 뜻도 뭉쳐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그렇게 할 겁니다.